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복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소명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는 선교 현장에 또 누군가는 자신이 속한 사회를 향하는데요.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이 선교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됐다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신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방송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과테말라 유안나 선교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어요? 네. 과테말라. 멀죠. 네, 오늘 이제 남편 선교사님과 세 자녀 다 같이 오셨죠? 네, 맞습니다. 세 자녀가 누구예요? 네, 이름이? 다혜, 다윗, 다니엘입니다. 아, 다짜 돌림이네요. 네. 왜 큰애만 다혜? 제가 임신했을 때 경험한 네. 하나님을 네. 아이들의 이름에 붙이다 보니까 다혜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그러셨군요. 네, 다혜라고 지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네. 이번엔 뭐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저희 첫째 다혜랑 다윗이 네. 매년 검사를 받아야 돼서 네. 병원에서 검사 겸 또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 겸 한국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네. 저희가 뭐 자세한 얘기를 또 이제 들어보겠지만 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을까 현지에서 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과테말라에서 네.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있는 곳은 과테말라 산타마리아 까오케라는 지역인데요. 네네. 그곳은 인디오 마을이고 약간 폐쇄적인 곳이에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어렵고 네.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좀 많아서요. 네. 기아대책 결연아동 프로젝트를 네. 그곳에서 진행하면서 네. 방과후 교실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네. 또 가정신방이나 또 재난 상황이 있으면 이재민 도끼 네네네. 같은 네,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결혼을 해서 돌볼 네. 아이들이 한 대략 어느 정도? 250명 정도. 250명을 돌보고 계시군요. 네. 어때요? 그럼 언제 처음 과테말라를 가시게 된 거예요? 저희는 2015년도에 네. 과테말라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는데 네. 과테말라로 가시게 된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희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네. 네. 이제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과테말라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지만 예. 그때 당시에는 과테말라에 대한 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네. 오히려 저희 남편과 제가 선교 준비할 때 네. 그 북아프리카랑 이슬람권 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많이 교제가 있었고 네네. 또 한번 제 이사야서를 읽는데 거기 아수르와 애굽에서 애굽이 세계의 복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네. 그걸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손꼽히는 국가들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곳이 세계 복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반전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 남편과 저는 이슬람 국가를 놓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응답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응답이 없는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허위 신청을 서류를 저희가 넣어야 되는데. 그때 국가 지정을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때 당시에 선교사 합숙 훈련에 들어가셨고 저는 이제 집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든 간다고 하면서 왜 꼭 한 군데는 빼놓고 기도하냐. 근데 거기가 과테말라였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셨고 부모님이 이미 선교센터도 잘 지어놓으셨고 또 사역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넓은 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꼭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계속 응답 주시기를 예수 네가 보기 어떠하든 간에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곳은 선교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과테말라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근데 저희 남편도 그때 선배 선교사님들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은 오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여기를 가고 싶은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선배님들께서
오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이 있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럼 가테말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나 보다 하고 집에 와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가테말라로 저희가 이제 모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가테말라로 부르고 계시는구나라고 믿고 가테말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것이 네. 많은 선교사님들을 뵐 때마다 궁금한 것이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지금 나라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실 때 네, 네, 네. 너무나 행복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제 어디 여행지나 네. 아주 아름다운 여행지를 저는 이제 유튜브나 어디 이제 네. 짧은 쇼폼으로 볼 때 와, 여기 가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네, 네, 네. 보통은 갖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나라들은 네. 일단 치안이 위험하고 그쵸.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단어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살면서 영원히 가지 않아야 될 나라 리스트에 다 올라있는 나라, 이제 나라들이잖아요. 내가 네. 죽을 때까지 갈 일이 없는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보통은 이제 갖게 되는데 네. 지금 저희랑 정반대로 그런 여행지 같은 곳이 아니라 네. 정말 이슬람 문화권 사실 다 위험한 곳인데 네, 네. 과테말라도 저희가 이제 치안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곳을 이렇게 비전을 품으면서 막 지금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표정을 봐서 네, 네, 네. 보통 부모님이 가 계시고 그 현지가 어떤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또 위험성도 알고. 네네네. 그럼 오지 마 여기 안 돼.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아빠 거기 이거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떠셨어요? 그런 마음이 전 정말 궁금해요. 선교사님들 뵐 때마다. 아 근데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큰 것 같아요. 아. 네. 그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가난하고 못 살고 위험하고 하지만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은 너무 아름다울 거라는 그 기대, 네, 원석을 발견하는 느낌, 네, 보석상에서 보석을 보는 것도 아름답지만 원석을 발견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관점이 다르네요. 네.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외국을 떠올리면서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사진을 찍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찍어서 누군가가 보라고 막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면 네. 선교사님들은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품으시고 네.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실 것이며 네, 네, 네. 굉장히 그 기대감을 갖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세우실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네. 막 지금 눈이 초록초록 빛나듯이 비전을 가지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에 네. 그런 관점이 전혀 다른 거네요. 네네. 그럼 아이들이 그 당시 굉장히 어렸었겠네요. 처음 가실 때. 네, 저희 다혜는 만 6살이었고, 아유. 네 다윗은 만 2살. 그리고 막내는 10개월 때 기저귀 타고 갔어요. 손 많이 갈 텐데 아이들 자녀 3명 데려가면 네. 저 같아도 걱정이 더 많았을 거. 하나님이 바꾸실 역사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현실이 아 이 아들 그럼 얘들 유치원 어떻게 학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뭐.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되게 컸을 것 같은데 현실과 네. 이상이 근데 잘 모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갔던 것 같아요. 그곳에도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예. 그곳에도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 뭐 여기나 거기나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 선교에 미쳐 있으니까 아. 사실 그런 생활의 걱정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뒤로 네.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는군요. 네네네네. 네. 아니 근데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스페인어를 전혀 안 배우고 가셨어요. 네. 원래 좀 이렇게 좀 대책 없이 이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전혀 아니고요. 네. 저는 좀 완벽주의 성향. 아, 예. 대학생 때는 30분 단위로 생활 계획표를 아예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활할 정도로 되게 완벽주의적이고 또 되게 계획을 네네. 많이 해서 사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되게 엄청 또 열정은 정말 불타오르는 성격이어가지고 네. 과테말라 도착하자마자 언어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글 없는 책 전도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스페인어 버전을 달달 외워서 네. 네, 골목골목마다 다니엘 들쳐업고 네. 또 학교 앞에 가서 막 전도하고 그랬었어요. 이 안 되는데 전도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하면은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 할 얘기만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네, 네,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네, 그냥 제가 할 얘기만 달달달 네. 외워서 일단 전도를 하러 다니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네. 하루는
저희 센터에 잘 오는 아이인데 어느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네 집에 찾아갔는데 부모님이 약간 엄마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그 엄마가 지 밥벌이 하러 갔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제가 좀 많이 화가 났는데 말을 못하니까 못 싸우고 일단은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왔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마을을 돌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마을을 돌고 있는데 딱 만난 거예요. 잡았다 요놈 이러면서 딱 만났는데 너 지금 어디서 사냐 그랬더니 남자랑 같이 살고 있대요. 15살짜리 아이인데 그래서 너 왜 남자랑 사냐 그랬더니 뭐 다 좋대요. 다 좋고 남자친구도 잘 해주고 뭐 너무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지 새침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외로움을 터치하라는 이제 마음을 주셔서 너 그동안 많이 외로웠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주저앉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인즉 엄마는 혼자 우리를 키우느라 아침에 6시에 일을 하러 가면 밤 8시 온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동생 3살짜리 아이를 집에서 혼자 키워야 됐고 너무 외롭고 대화할 상대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유일하게 센터에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 남자 사는 거는 어떤 성적 쾌락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외로움의 어떤 탈출구? 삶의 탈출구였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돌아오면서 제 안에 되게 많은 감정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고 나 정말 프로젝트 잘 진행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보면서 맨날 어깨 뽕을 막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나는 선교사가 아니고 그냥 프로젝트 기획자였을 뿐이구나. 나 정말 되게 엉터리 선교만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제 열정에 얼음물을 끼얹으신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나는 정말 엉터리 선교사이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아프고 그 가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정말 다시 한번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엉터리 선교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선교사로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성 문제가 좀 심각하죠? 네, 엄청 심각하고요. 만 15세 미만 아이들이 임신, 출산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많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인디오 마을의 폐쇄적인 동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이 마을 안에서 가족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친상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삼촌이랑 결혼하는 아이, 삼촌의 아이를 갖는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새아버지 아이를 갖는 아이. 이렇게 미성년자들은 거의 가족에 의해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아유, 참 하실 일이 아이고 참 어려운 동네에서 하실 일이 많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성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도 기획을 하시고 예 이제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다 좀 깨끗이 치료하셔야 될 역할을 많이 맡으셨는데 성교사님 저는 성교사님들 모실 때마다 늘 축복받는 얘기만 듣고 싶은데 성교사님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이야기를 나눌 때 참 전 들으면서도 마음이 어렵거든요. 오늘은 지금 건강하게 새 자녀가 오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던 일이 있었다고 해서 한번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저희 다혜는 2015년 9월에 저희가 과테말라에 갔으니까요. 1월에 입학하니까 한 3-4개월 정도 저희와 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둘째? 둘째 다윗 같은 경우에는 집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흙하고 놀고 장난감도 없고. 근데 한국에서 어린이집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노래 부르고 뭐 만들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배우고 또 가서 재밌는 뭐 놀이도 하고 할 겸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먼저 이 아이는 그냥 보내야겠다,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유치원을 보냈죠. 예. 그래서 유치원을 보냈는데 제가 말을 못해도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의 선생님들께 다윗을 데리러 갈 때 다윗 오늘 잘 지냈냐, 그럼 잘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예. 적응 잘하고 있냐, 그러면 적응 또 잘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예. 아이가 막 콧물이 막 얼굴에 범벅이 됐는데 그냥 그런 상태로 집에 오고, 한국 같으면 다 씻겨서 보내거든요. 근데 하고 기저귀도 그냥 배변이 되어서 부풀은 상태로 그냥 집에 오고. 그래서 아, 한국과 과테말라의 이런 유치원의 개념이 조금 다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물어봐도 유치원에서는 또 계속 괜찮다고 하고. 근데 아이가 갈수록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네. 왜냐면 거기에 있는 과테말라 다른 현지인들과도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고 되게 극도로 거부하고, 스페인어 들을 때마다 짜증을 많이 내고 또 단기 선교팀이 와서 다이사 불러도 반응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저는 다윗이 자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가 갈수록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2018년도에 이 아이를 좀 검사를 받으러 가봐야겠다 하고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검사실 처음에 이제 상담실을 갔는데 그 상담 선생님께서 다윗이 과테말라에서 온다고 하니까 다윗과 소통하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조금 배우셨더라고요. 근데 스페인어로 얘기를 하자마자 다윗이가 입을 막 틀어막고 막 기를 막 하면서 스페인어에 대해서 되게 거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계속 검사를 하는데 일단 뇌전증과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만 5세였는데 만 2.5세 정도의 지능 수준에 IQ 48에서 50 정도 된다. 그래서 그때는 배변 훈련이 잘 안 됐고 숟가락질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되지 않았고, 그때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발달은 어려울 거고 퇴행되지 않게만 그것이 가장 큰 치료의 목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소아신경과에서는 이제 계속 발작이 있으니까 이 발작에 대한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약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죠. 보통 이제 그 정도 상황이면 뭐 성교 제 표현대로 좀 거치게 하면 성교고 나발이고 그냥 일단 다 접고 일단 맞죠. 예, 일단 네. 한국에 와서 아예 네네. 치료하고 네네네.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정말 한국에 나오고 싶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한국에 들어와야겠다 하고 과테말라 가서 먼저 정리를 하고 있을 테니 저보고 한 달 후에 들어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과테말라를 다 정리할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죠, 과테말라로. 근데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과테말라 있어야겠대요. 왜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지금. 뭔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는 다윗의 상황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보내셨으니 다윗을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셨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설교를 한 거죠. 부모인데. 너무 화가 순간 이 단전에서부터 막 화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윗을 위해 한국으로 가야겠다. 당신 혼자 그러면 사역하시라. 그랬더니 저희 남편도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지치셨는지 그러면 아이 데리고 한국에 2년 갔다가 오라고, 사역은 혼자 하고 있을 테니 하라고. 근데 또 기도하면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었죠. 아니 근데 과테말라 어린이집에서도 다
다윗의 상황을 몰랐어요. 네, 좀. 제가 그 병원에 갔다 오고 길을 걷는데 그 곳에 일하시던 선생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린이집 선생님께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저한테 다윗 병원 갔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냐. 그래서 다윗이 장애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다라는 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유치원에서 자기 반으로 들어간 적이 거의 없대요. 7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5시간 동안 유치원에 있는데 항상 놀이터나 어디 밖에를 배회했지 혼자? 네, 혼자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귀도 그랬고 얼굴에 코곰벅이 돼도 그랬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그치. 그 사실 왜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시지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종이에라도 써서 아이가 지금 이러이러하다라고 상황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그분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너무 강하고요. 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과테말라의 모든 것들이 막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표현하고 정념이 뚝 떨어지죠. 네. 네, 그랬죠. 화도 나시고. 네, 너무 화가 났어요. 네, 여기 내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테고. 네. 남편분은 계속 있겠다고 하고. 네. 매일 싸우셨겠어요. 네, 뭐 세계 3차 대전이 저희 집 안에서 있었다. 네,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네, 저는 이제 남편은 꿈쩍도 안 할 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움직일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여서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테말라에 있는 것이 믿음인가요? 한국에 가는 것이 믿음인가요? 이제 맨날 이렇게 철없는 이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신명기 1장 33절에 말씀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장마치 곳을 찾아서 먼저 가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가 갈 곳을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죠. 하나님 먼저 가 계신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어디 가 계시냐고. 한국에 계시냐 과테말라에 계시냐.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럼 그 불과 구름이 대체 뭐냐. 네,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어금니를 깨물었어요. 제가 딱 그 이제 말씀하시는 순간 어금니를 깨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남편의 말씀을 순종해서 과테말라에 이제 남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기도의 응답이 결국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나는 이제 내가 편한 쪽으로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그죠? 내가 불편한 쪽 방향은 이제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기도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뭐 감사함으로 이것을 이제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단 내 새끼에 관한 문제니까 일단 내 새끼가 좀 온전해져야 당분간 뭐 2년이든 3년이든 한국에 갔다가 좀 치료받고 다시 돌아올게요.도 사실은 뭐 저는 뭐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셨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감사함으로 순종이 되던가요? 그때 마침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더라고 감사를 명령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내 아이가 평생 고치지 못하는 장애가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발작하는 이 아이 앞에서 내가 대체 뭘 감사를 해야 되지? 라는 약간 자괴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를 또 하라고 하시니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에게 주어진 거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병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중보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작을 막 하루에 몇 수십 번씩 하는데도 하나님 내 손상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 그냥 그렇게 감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한국에 가겠다는 그런 생각 접으시고 그냥 선교지에 계속 남게 되셨잖아요. 네네네. 문득 그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 전문가의 말에서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처음에 되게 열심히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역하는 가운데 다인만 그냥 녹화한 게 아니고 다혜랑 다니엘도 제 손길이 많이 이제 못 닿았잖아, 아이들에게. 네, 셋째는 또 어리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왠지 모르게 다윗과 같은 그 아픔과 상처가 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네네. 제 안에 있었어요. 다윗은 약해서 이게 터진 거고, 나머지 아이들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아이들이 일단 하교하고 집에 오면 간식을 먹이고, 뭐 공놀이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하고 배드민턴을 치고 진짜 시간을 촘촘히 제가 대학교 때처럼 네, 예. 분 단위로 막 촘촘히 해서 아이들이 자기 직전까지 아이들 곁에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집착하면서 아이들 옆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재우고 나면 그래서 매일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아이들이 엄마가 필요했을 때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면 다윗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한 2, 3년만이라도 조금 내가 여유를 갖고 이 아이들과 진작에 이런 시간을 보냈었다면 다윗이가 아프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 입장에서 죄책감이 제일 많이 들죠.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나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아프면 다들 부모가 이제 내가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좀 죄책감으로 자신들이 무너지거든요. 네네네. 그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휴.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제 가슴이 너무 짓눌려지는 거예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바윗돌 하나가 막 가슴에 올라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단 밖으로 나갔어요. 집 안에 있으면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 밖에 야외 공간에 있는데 그냥 주님 뭐 다른 기도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 저 포기하고 싶다.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그냥 이대로 주님 품에 그냥 가서 안식 누리고 싶다. 그냥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펑펑 울면서 있었어요. 근데 점점 제가 이렇게 어둠에 잠식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밖에 봤는데 저희 동네가 시골이라서 정말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네. 저희 동네가. 근데 가로등불 그 밑은 밝은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어두운데. 그래서 하나님 광명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저기 있는 저 가로등불 정도의 빛이라도 저에게 비춰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빛이 생겨라. 빛이 생길지어다 제가 제 안에 이제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징계받으면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딱 임하는 순간 제 안이 빛이 생기는 것 같아서 평안해져요. 제 안에 평안해지고 예수님께서 징계 받으신 게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의 아픔도 알고 너의 슬픔도 알고 너의 힘든 너의 불안함 다 아는데 그거 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그때 고난주간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날 갑자기 크게 와닿으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되게 큰 위로와 안식을 누렸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휴, 참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나님과 나눴을 것이며 뭐 애타는 문제가 여러 가지들 겹쳐 있었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네. 또 우리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가 궁금한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단기 선교팀이 저희 사역지로 방문을 하셨어요. 네네. 다윗의 이제 상황들을 이제 들으시더니 네.
미국에 와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서 처음에 흘려들으면서 아, 네, 네,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에 돌아가시더니 정말 어느 한 병원을 네. 이제 컨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병원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검사랑 소견서랑 이런 것들을 다 영문으로 바꿔서 예. 네, 보내라고. 그래서 영문으로 다 바꿔서 이제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예. 거기 메디컬 팀에서 회의를 하시더니 좀 석연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와서 검사를 한번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검사, 무슨 검사, 무슨 검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5만 불이다. 그래서 5만 불을 먼저 내면 예약을 잡아주겠다라는 이메일이 왔어요. 예. 5만 불, 5만 원 아니고 5만 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5만 불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기도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 제 욕심으로 이 아이를 다시 검사받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예. 욕심으로 받게 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희 생활비에서 단 1불도 쓰지 않고 이 검사할 수 있는 이 여정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매니저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답변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왜 답변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사정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했더니 그 병원에 재정원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번 지원을 해봐라 라고 이제 안내를 네.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최종 프로젝트를 이제 뭐 무슨 서류로 보내라고 하는데 저는 선교사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를 100%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보냈어요. 일단 보냈는데 그 매니저조차도 아, 이 서류 갖고 될지 모르겠다. 라고 네. 일단 기다려봐라. 라고 하고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 계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한인 의사들께서 네. 저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으시더니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그런 프로젝트는 1순위가 시민권, 영주권자들 그 2순위가 그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3순위가 제3국의 좀 가난한 사람들 근데 3순위까지 내려올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좀 알아보면서 기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다윗이 6개월 동안 받는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서 무료로 다 제공을 해주시겠다고. 네. 네. 정말. 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단 1불도 안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병원을 컨택을 해주신 그 전도사님께서 본인의 지인들한테 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미국에서 체류할 호텔비, 식비, 모든 교통비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다 해주셨죠. 그래서 이거 안 내고 그냥 간 거예요? 네. 하나도 안 내고. 정말, 일불도 안 쓰고. 정말 일불도 안 쓰고. 비행기 와. 티켓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그 미국 어느 지역이었어요? 텍사스. 텍사스로 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받고. 네.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저는 너무 기대를 하고 갔어요. 네, 다 고쳐주실 거라는 희망이 네,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구나. 역사하면서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을 네네. 때는 다윗을 향한 치료 방법이 이곳에 있어서 우리를 보내시는가 보다 하고 갔어요. 근데 다윗이 입원을 했고 검사를 다 했는데 검사 결과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한국이랑. 별반 다르지 않고, 의사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시는 것도, 뭐, 오히려 더 한국보다 더 설명도 잘 안 해주시고, 약도 다윗이가 지금 먹고 있는 약, 그거 먹고도 계속 발작이 있는데, 그냥 그거 계속 먹으라고 하고,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럼 유전자 검사만 한번 받아보고 가시라고 해서 유전자 그 담당 교수님을 만났더니 이제 하고 나면 한 달 후에나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가테말라 돌아가서 이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테말라 돌아왔는데
대체 왜 미국에 보내신 거지? 하나님 저 왜 미국에 대체 왜 보내신 거냐?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났고 CHD2라는 유전자가 하나가 없어서 내전증과 지적 장애가 이제 생기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날 밤에 다윗을 이제 재우려고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때가 요한복음을 제가 쭉 읽고 있는데 그날 마침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 아이가 왜 아프냐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부모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그 성경 구절에 제가 정말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엉엉 울었던 것 같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내가 내 잘못을 숨기기 위한 나의 합리화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명확하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마음에 정리가 되면서 이것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아이가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유전자 하나 빼먹고 이 아이를 창조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때 정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다윗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이 다윗을 길러야 하고 양육해야 되는 나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저를 바라봤을 때 제가 죄책감 때문에 사역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아이들에게 집착하고 불안함에 맨날 떨고 그랬던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나를 미국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는 한 사람 생명 살리는데 8만 불, 9만 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는 그걸 그날 밤 깨닫게 됐죠. 아휴,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사실은 병원 측에서 그렇게 큰 고액의 검사비를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제공해야겠다는 것도 사실은 정말 놀랍죠. 기적적인 일이고. 네네. 그래서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셨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다음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다윗을 직접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저희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윗이 병원 검사 후에 저희 집 근방에 기독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치원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학교에서 맨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은 다윗이 운동장에서 안 들어왔어요. 다윗이 교실 바닥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친구 팔을 물었어요. 의자를 집어 던졌어요. 영어 시간에 쫓겨났어요. 이런 걸 계속 이게 아마 저는 유치원에서 똑같이 있었을 때 그때는 몰랐었고 근데 계속 보니까 학교 번호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일까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맨날 죄송합니다.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그렇죠.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그 친구들 부모님께도 미안하다. 항상 이제 죄인이 됐었는데 어느 날은 너무 죄송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학교를 갔더니 그때 선생님이 너무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나님은 무한하시지 않냐 능력이. 그 능력을 믿고 다윗을 포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정말 다윗을 너무 사랑으로 아껴주셔서 전에 유치원에서 사람으로 받았던 그 상처들이 이 유치원의 이 선생님을 통해서 그게 회복이 됐어요. 상처가 다 치유가 되고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도 같이 인사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상 밖으로 어찌 되면 이렇게 꺼내주신 선생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선생님 만나서 치료도 이제 또 하게 해주셨고 다윗이 처음에 병원에서 더 이상 발달이 안 될 거라고 했잖아요. 퇴행 될 것만 퇴행 안 되게 하는 게 치료의 가장 큰 목표라고
그때 당시에 다윗이가 조금 약간 오랑우탄처럼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몸의 균형 발달이 안 이루어져서 그리고 손발이 점점 이렇게 굳어갔어요. 내전증이 계속 있으니까 발작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잘 걷고 이렇게 잘 서 있고 자전거도 타고. 어머나. 네, 자전거도 못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 방에 갔는데 다윗이가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다윗아 옷도 못 갈아입었었거든요. 다윗아 누가 도와줬어? 다니엘이 도와줬어?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했대요. 와. 그래? 그래서 제가 단추를 막 풀었어요. 다시 잠궈봐. 막 잠그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다시 막 풀어. 다시 잠궈봐. 또 다시 잠그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해봐. 해서 제가 동영상 막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한테 여보 다시 단추를 잠궈. 아예 농담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둘이서 그날 밤 놀라지. 너무 너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된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하루는 이제 코로나 때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자기네끼리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 다혜랑 다니엘만 첫째랑 막내만 이제 타고 둘째는 이제 못 탈 거라 생각하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다혜가 다혜사 같이 타자. 얘네는 별로 그런 그렇죠. 아픈 건 알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어느 뭘 못하는지 얘네는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인 저는 오히려 더 어차피 못할 거니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렇게 왜곡된 게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타자 해서 손잡고 몇 번 탔는데 인라인을 타기 시작하고 그게 몸의 균형 발달이 어려웠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그걸 이제 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다윗의 삶을 지탱하고 이 아이의 삶을 주관하고 이 아이를 직접 치료하시는 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또 경험을 하게 됐죠. 근데 어떻습니까? 다혜 양에게도 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네, 재작년 2년 전인데요. 예. 그때도 제가 다윗이 검사 때문에 다윗과 한국에 나와 있었고 저희 남편과 첫째 막내는 이제 과테말라에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저희 남편이 처음에 다혜가 쓰러졌다. 의식이 없이 쓰러졌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몸이 강직이 됐고 의식이 없고 이제 눈이 돌아간 상태로 쓰러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날 이제 다혜가 의식 깬 후부터 저한테 이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이제 제가 너무 그리웠나 봐요. 30분 단위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영상 통화를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안경이 부셔지고 여기가 피멍이 들고 눈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엄마 엄마 하는데 혀도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아직 엄마 엄마 하는데 일단은 안심을 시키고 이제 기도를 했죠. 아이 전화 끊고 이제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온맘 다의 찬양을 제 입술에 주시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감사하며 아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감사를 또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가 큐티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 엄마 오늘 큐티 안 했는데 큐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높이는 자도 나고 낮추는 이도 나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는 이도 나고 그걸 거둬가시는 이도 나다라고 그 말씀을 하는데 이제 묵상 끝나고 다윗을 안고 기도하면서 다윗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바로 딱 내가 다윗의 삶에만 주관자가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도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진짜 드라마 같이 제 안에 그 교통사고 때문에 교통사고 같은 말로 교통사고 있었을 때 다혜가 그때도 무사했고 또 그 이후에 또 전기 감전사고가 있었는데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쓰러질 때 상반신은 잔디밭에 쓰러지고 하반신은 아스팔트 있는 쪽으로 이렇게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개도 옆으로 돌려서 그 순간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마음에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오고 아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다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믿고 기도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다혜가 아프든 안 아프든 약을 먹어야 되든 안 먹어야 되든 과테말라에 살아야 되든 어디 오지에 가서 살아야 되든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곳이 하나님을 더 아는 곳이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곳이면 돼요. 라고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내 안에 이겼다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겼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혜가 그 주간에 검사를 받으려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다 검사하고 했더니 왜 그렇대요? 내전증. 다혜도? 네. 다혜 그동안 괜찮았거든요. 근데 내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저는 다 주님 안에서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긴 상태로 갔기 때문에 정말 담대해졌고 그리고 다혜에게도 그 담대함으로 감기 걸려서 아파서 약 먹는 거나 똑같이 아파서 약 먹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근데 너의 이런 내전증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너가 아픈 너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제가 다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좀 잘 지내다가 작년 11월에 다윗 씨가 거품을 물고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차 안에서. 근데 그때 다혜가 엄청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걱정이 돼서도 울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쓰러질 때 자기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근데 동생이 쓰러지니까 그 모습에 자기 모습이 투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물론 그 상황이 부모로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 감정에 제가 동요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혜를 위로해주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 괜찮다라고 하고 이제 재웠고 그날 밤에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시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 때는 정말 이런 일 하나하나 볼 때마다 막 힘들어서 막 바닥으로 기다가 다시 또 말씀 보고 기도하면 조금 또 멀쩡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면서 파도타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파도타기 하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나님께서 제가 다른 길로 가면 다시 불러주시고 불안해하면 평안의 길로 불러주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그날 저녁에 이제 깨닫게 됐죠. 얘기 들으면서 우리 연희 일자매도 많이 우는데 이 얘기 본인 얘기인데도 다혜 양도 계속 눈물이 나나 봐요. 예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냥 전부 다 눈물바다가 돼서 성 교사님 그냥 아니 사실 지금이 한데 과거 일이니까 뭐 추억 얘기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심장을 졸이고 매일 마음이 덜컹덜컹 내려앉으면서 하루하루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아유 참 괜찮아요? 뚝뚝 떨어져. 아, 또 하나님이 왜, 너무 외로우셨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거요? 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말씀이 맞아. 딱 맞아요. 외로웠어요. 맞아. 어디 가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고 상담할 수 없고 내 아이만 그런가라고 생각했을 때 어디 가서 말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게 그거보다 저 같으면 하나님 나 좋다고 지금 내가 이럽니까? 이거잖아요. 입장
입장 곤란하게. 응? 내가 지금 마주차고 내가 여기 이 고생하고 있어요.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아, 해도 너무하네라는 말이 진짜 딱 맞지. 뭐 너무 하시는 거예요? 네. 이랬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지금 마주차고 팔자조차고 지금 내가 지금. 그런 힘도 없는 거죠. 그런 힘도 없는 거야, 진짜. 아, 정말. 질문 안 해요? 그 선교사님도 엄청 힘드셨겠지만 오늘 같이 오신 남편 선교사님도 그렇죠. 두 아이가 다 그렇게 아프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근데 가장이라 그런가 저희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안 하셨어요. 근데 되게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치. 근데 이제 저희가 재작년에 선교 보고를 하는데 마무리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3명 중에 2명 가반수 이상이 아픈데 네네. 이 아이들을 좀 더 좋은 의료 환경에서 예. 이 아이들을 치료받게 하고 싶은 아비의 마음과 네네. 또 부르심에 순종하고 싶은 예. 또 사명자의 그 소명이 막 계속 충돌되고 또 충돌되고 또 충돌되는 그 가운데 뭘 선택을 해야 되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라는 갈등이 엄청 강하셨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밤마다 아이들이 잘 때, 그렇죠, 가족들이 잘 때마다 그렇죠. 너무 강하게 이제 충돌이 왔었는데 그렇죠. 어느 날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읽는데 네. 왜 후회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네. 왜 후회하지 않으실까 그걸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제 묵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이 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포함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과테말라에 보내신 거를 후회하지 않고 계실 것이다 라고 이제 믿음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뭘 선택해야 되지 이 옵션들을 바라볼 때는 답을 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후회하지 말고 다시 과테말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과테말라로 다시 갑니다 라고 선교 보고를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네. 근데 저희가 있는 지역이 조금 시골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차가 안 막히면 한 40분이면 가는데 차가 막히면 2시간 반씩 가야 돼요. 근데 학교 버스에 에어컨이 안 돼서 막 더운 날은 아이들이 이제 차에서 내리면 엄청 지쳐서 이제 내리기도 하고 또 다이 같은 경우에는 아프다고 하는데 네. 얘가 피곤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그러면은 학교 근처에 집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사역지를 왔다 갔다 할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아이들 우리가 돌보고 있는 지금 250명의 아이들 그 가정들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떤 프로젝트는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과의 그 삶에 직접적으로 맞닿으면서 사역을 어려워질 것 같은 것 정서적으로도 좀 더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고 저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이곳 가운데 있을 테니까 하나님 저희 아이들 좀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네. 기간이라도 좀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몇 년 차죠? 지금 9년 차. 9년 차. 네, 네. 기아대책. 네, 맞아요. 지금 아이들 결혼 아이들 또 돌보고 계신데 네. 현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뭐 성 문제 또 근친상간 문제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 워낙 어려운 곳이니까 네.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지금 결혼하도 250명을 하고 있고 네. 이 아이들 방과 후 교실 맨날 오고 일주일에 네. 한 번씩 예배와 성경 공부가 있어요. 네. 근데 예배 끝나고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고 했더니 이제 익명으로 다 받았거든요. 예. 익명으로 받았더니 아이들이 거의 3분의 1 이상의 아이들이 가정폭력에 관한 내 기도 제목을 넣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아이는 하나님 제가
착한 아이가 돼서 우리 아빠가 저를 때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아이는 자기가 말썽을 부려서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난과 폭력은 콤비, 네. 콤비거든요. 네. 가난하면 그냥 폭력이 있는, 네, 있어요. 네. 네. 알코올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알코올도 있고 알코올과 폭력이 같이 가고. 네. 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루는 이제 아이들이 낸 기도문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집에서 이렇게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사치인 거예요. 아이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너무 전쟁같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날부터 아침에 학교를 갔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서 왜냐면 아이들이 집에서 넌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아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정말 넌 축복된 아이라고 축복해주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하고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그날부터 이제 학교로 나가서 아이들을 이제 기도하고 안아주고 이제 들여보내고 네, 이런 일도 하고 한 번은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은 일을 많이 하러 다녀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주중에 일을 하고 뭐 주말에 학교를 가든지 약간 이렇게 이제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을 매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컴퓨터나 뭐 영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상황을 이제 점검을 하고 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가정 신방도 가고 지원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전화 신방도 하고 가정 신방도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아이가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더니 이 질병이 그냥 질병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네. 야, 왜냐하면 가난한 지역은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부모가 다 계신 게 아니고 아버지만 계시는 집이었는데 네. 이 아이가 수술하고 이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아버지가 2주 동안 일을 전혀 못 하시니까 2주 동안 수입원이 다 끊긴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이제 수도로 병원을 가려면 거의 하루 종일 걸려요. 예. 네, 하루 종일 걸리니까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면 나머지 형제 아이들 집에 그냥 혼자 있어야 되고, 네, 또 치료비도 많이 들고. 근데 이런 상황들이 방문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방문을 해보니까 알겠고, 또 자녀가 아플 때 다른 자녀들을 놓고 가야 되는 그 심정도 제가 공감이 또 되고. 그래서 좀 뭐 대단한 걸 우리가 해줄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이 병원 갈 때 그 시간이라도 좀 단축되면 부모 입장에서 그 나머지 아이들이 집에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겠다 싶어서 지역 보건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수도까지 가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이제 병원으로 직접 데려다 주는 거죠. 네, 병원에 직접 데려다 주고 그리고 또 의료비가 필요하면 또 재정 지원도 좀 도와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워낙 많은데 네네.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대부분 기아대책 후원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끄실 때가 종종 있어요. 네네. 하루는 결연 아동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네네. 해서 저희가 축하하러 신방을 갔는데 네네. 엄마 얼굴을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자궁 적출 수술을 해야 돼서 아기가 7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그 모유 수유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분유를 아이를 사 먹이지 못한 거예요. 충분한 양을 못 먹이니까 아이가 체중이 계속 안 늘고 있는 상태여서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모가 그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생신고도 못할 정도의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저희가 센터 예산을 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100% 다 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함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SNS에 글을 올리라고 이제 마음을 주셔서 SNS에 올렸더니 DM이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값이 얼마냐, 제가 한 통 하겠다, 제가 세 통 하겠다, 10통 하겠다, 뭐 5통 하겠다. 정말 이 아이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셔서 이 아이가 8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분유값이랑 기저귀 값이 다 마련이 됐어요. 그 순식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내년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이 돼요. 그 아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행하시는 이 일들을 이렇게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는 사실 태어나서 응응이 하고 온 것밖에 없잖아요. 네. 자기 생명 살려달라고 40일 작정 뭐 특세 같은 거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걸 보면서 그 전까지 저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려면 막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봐야 되고, 어떤 분들은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 혹시 11주 안 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권사님들이죠? 네. 이런 가운데. 한때 장로님들의 꽂혀있는데 요즘 권사님들한테 꽂혀있어요. 아, 진짜로. 아, 진짜 많이 꽂혀있어요. 새롭게 하수하면서 많이 꽂혀있어요. 권사님들. 네. 이거 조심 좀 하셔야 돼요. 네. 진짜로. 막 그런 일들 되게 많았는데,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채워주시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는데 그때 제가 비자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드리는 그날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저희 중보 기도 제목을 보시고 그냥 저희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돈을 목돈을 다 비용을 지불을 해주시겠다, 헌금을 보내시겠다. 그때 그렇게 해결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근데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우리 결연 아동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을 제가 이제 보게 되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라고 고백하면 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선교지에 있기는 하지만 최고의 수혜자는 저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들을 계속 하나님을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선교지고 그래서 선교지가 축복의 장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해외 결연 아동 때문에 오히려 감동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 네, 맞아요. 어떤 일인가요? 코로나 때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네. 어려우시니까 네. 이제 후원자님들이 많이 이제 그래요, 후원을 그래요.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끊겼어요. 네, 많이 네, 생기셨어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저희가 생필품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제 가정들을 초대를 초청을 했는데 한 아버지랑 아들이 왔는데 명단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명단에 없냐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많이 어렵고 이제 네. 후원자님들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이제 못하게 되셨다. 후원자님 안 계시지만 올해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처음에 스페인어로 이제 뭐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 지역은 스페인어는 교육을 받은 사람만 스페인어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교육을 못 받으셨으니까 스페인어로 본인의 감정을 다 전달하기에는 너무 어려우셨던 거예요. 막 감정이 막 북받쳐서 막 우시면서 이제 지역 언어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못 알아듣고. 그 지역 언어가 또 있어요? 네, 지역 언어가 또 있거든요. 예. 근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 후원이 끊겨서 힘들어서 우시는 건가 하고 이제 있는데 그 진정성이 품어져 나오는 그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꼽손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경청을 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어요. 물어봤더니 10년 동안 후원자님이 계셔서 아들이 학교에 다닐 수도 있었고 또 이렇게 생필품도 받으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를 후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셨다는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원자님은 우리의 가족이었다. 그 얘기를 하시고 비록 후원이 끊겼지만 이 후원자님의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자기가 평생 이 후원자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너무 감사했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 정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우리 이 결여 아동의 가정들이 후원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냥 돈 주는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감동이네요. 그렇죠? 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후원이 끊겼을까 하면서 후원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저도 이곳저곳을 이렇게 예, 또 예. 하고 있지만 네네. 그냥 후원한다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할 거라는 예, 기도의 그럼요. 동역자라고는 예, 예.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처음 느꼈어요. 저도 저는 후원하는 어린이들에게 감사한 게 그거예요. 늘 주고받는 편지 내 대부분이 우리 후원자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네네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저 지구 반대편에 어린이들이 모여서 그 가족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이상의 축복이 있을까 싶어요. 그 이상 되는. 전 그래서 저희 결혼하고 4년 동안 아이 없을 때 저 후원하는 어린이들이 사진 속에 아이가 왜 없냐고 그래서 우리 아직 아이가 없다고 그랬을 때 다 그 아이들이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 축복으로 어린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다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4년 후에 저희 아이가 생겼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또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얼마나 기뻐해요. 네네 맞아요. 이게 뭐 말로 할 수 없는 네. 기쁨을 서로 주고받는 네, 것이죠. 네네 네. 네. 그것이 후원이지 우리가 그냥 단지 뭐 물질을 보내서 맞아 내가 좋은 일 하나 하고 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이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쁜 네, 일이겠어요. 네. 네. 근데 어땠어요? 지금 선교사님 그 현지에서도 또 무슨 지역 그 장애아동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 장애아동 가정에 이제 그 생필품을 지원을 하려고 학교에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장애라고 하면 아직까지 장애에 대한 인식이 어떤 뭐 팔 하나가 없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뭐 안 들리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명한 장애가 있어야지만 장애라고 가테말라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과 같이 사지가 멀쩡하고 잘 걸어 다니면 장애가 있다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여쭤봤더니 장애 있는 아이들은 뭐 두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은 좀 집중 못하고 공부 잘 못 따라가고 좀 느린 아이들까지 포함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열 가정을 이제 저희한테 명단을 주셨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제 방문을 하면서 부모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뭐 똑같죠. 다윗이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집중 못하고 교실에 안 들어가고 뭐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해가고 막 이러니까 이 부모님들도 계속 학교에 죄인으로 계속 왔다 갔다 네, 네.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다윗을 키우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다윗을 키우니까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처음에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잘 안 받아요. 네, 왜냐하면 저와 다른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는데 저에게도 장애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눈빛이 달라지세요. 그리고 우세요. 제 앞에서.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해 드리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의 어려움들 고충을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특수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한 특수예배가 있으면 좋겠다. 특수예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어릴 땐 괜찮은데 이제 크니까 통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힘이 세지고 예. 하니까 거칠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어떻게 통제를 못하니까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드시 되는 거예요. 예. 애들을 데리고 가게. 그렇다고 집에 혼자 두고 또 가시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마음 이런 아이도 좀 받아주면서 마음 놓고 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또 너무 내 학교 교육에 너무 못 따라가니까 좀 특수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공감을 많이 했죠. 다윗을 키우면서 저도 느끼는 바니까 공감을 많이 하지만 또 섣불리 제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아침에 새벽에 듣는데 목사님 예수동행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설교 간증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실패할 거면 안 할 거냐? 이제 목사님이 멘트를 딱 날리시는데 그게 성령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확 꽂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계속 안 한다, 못 한다.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러면 하긴 해야죠. 하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네. 근데 제 안에 조금 더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해서. 근데 조금 스페인어가 조금 더 늘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이들은 계속 커간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지역에 다운 증후군 아이가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랑 평소에도 저희가 교제가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를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흔쾌히 그분들도 우리도 같이 하고 싶다. 네, 같이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제가 순종하기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명의 이제 아이들과 특수 장애 아동을 위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타이틀이 장애 아동 예배니까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장애가 있다 생각 안 하니까 지적 장애인 아이들은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학교 예배라고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 많은 이제 지적장애 아이들이 네. 오더라고요. 근데 다윗을 키우면서 지적장애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을 아니까 이렇게 딱딱 보이는 거예요. 아, 얘, 쟤, 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결연아동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보이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몰라요. 본인들은 당연히 모르고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그냥 말 안 듣는 애. 이상한 애도 네, 공부 안 하는 애. 그냥 어른들께 어른들 말 안 듣는 애. 그냥 그 정도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되게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조심스럽게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혹시나 그렇다고 하면은 부모가 도와줄 방법이 또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백발백중 발달장애 그 자리에서 아예 진단을 내려버리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그런 아이들 가정도 돌보고 그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상한 거는요 제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다윗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장애 아이들 그 아이들은 항상 묶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생각이 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의 어머니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치유하신 역사도 주셨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하실 일이 또 많으시겠어요. 네, 주님께서 네. 같이 하자고 하시면 네 해야죠. 인간적으로는 그만하고 오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그곳에 뭐 많은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어떤 기도를 같이 올리면 좋을까요? 아, 저희 이제 이 지적장애 아이들이요. 이제 다윗이 또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뭐 ABC 1, 2, 3, 4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는 이 아이들이 어떤 이 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좀 살아갈 수 있게 직업을 좀 갖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직업 재활 훈련도 또 필요하고 이제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의 여건들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또 많은 후원도 필요하고 네.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선교사님도 네. 시간이 되면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일 자매 오늘 많이 우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그 선교사님이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후회하면 어떡하지? 나를 부른 거 후회하면 어떡하지? 난 이렇게 자꾸 연약한데? 근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맞아.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면 이렇게 지역 아동, 장애 그렇지, 아동들을 위한 그렇지. 큰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렇지.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길이 열린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 일하심을 매일매일 볼 수 있구나 라는 걸 또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병균 형제 어떻게 되셨어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사모님의 이야기를 세상적으로만 이렇게 딱 들으면 이런 평안한 얼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눈물도 보이실 때도 있었지만 되게 평안하시고 되게 웃으시는 게 이거는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오늘 사모님의 그래요. 이야기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 아니겠습니까? 뭐 속은 다 문드러졌겠지. 성교사님의 그 과테말라 현지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부유해져서 먼 나라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불과 타임머신을 40년 전, 50년 전으로만 돌려도 지금 이 이야기의 현지를 한국이라고만 붙여도 그대로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를 성교사님들이 와서 지금처럼 고아원을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또 이렇게 장애아들이 왜 무엇이 다른 것을 설명해 주던 땅이 바로 이 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이곳에 출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왜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나조차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될까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은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 속에서도 나오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다 주연 배우였잖아요. 그곳에 살고 있던 조연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은 항상 늘 많은 일들이 있고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저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자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연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조연이고 엑스트라라서 아무 이름도 없이 살다 가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살아 움직이시는가를 직접 몸소 증명해야 되는 주연 배우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다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 또 앞으로 지금부터 일어날 이 자녀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역사와 또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큰 은혜가 생길까 기대하면서 그 과테말라를 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한국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바람이 바로 그 남미 중남미 땅에도 이르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나와서 이렇게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나 찬양합니다. 나를 푸르른 불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네.